월남에서 대한뉴스 배성룡 특파원의 보도. 여기는 나트랑에 자리 잡고 있는 백마부대 휴병소입니다. 이 휴병소는 전투에 시달린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말하자면 장병들의 리크레이션 센터입니다. 따라서 파월 장병들은 중대별로 휴양 장병을 뽑아 4박 5일간씩 이곳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게 되는데, 오늘의 휴식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백마부대장 박현식 소장은 9월 18일 추석날을 맞이해서 모범 어린이 150명을 초청하고 아담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박 소장은 어린이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장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우리말로 아리랑과 도라지를 합창으로 불러 장병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이처럼 한울간의 친선 유대는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